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소에 보시던 것과 좀 달리 제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는 좀 밝게, 밝은 곳에서 촬영을 주로 하곤 했었는데, 밴쿠버는, 서울과 달리 이렇게 등이 많이 달려있지 않아요, 집에. 그래서 제가 램프를 옆에다, 사이드 램프를 옆에다 놓고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서 얼굴이 약간 노랗게 보일 수도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105화라고 되어 있고요. 전치사 뒤에 ing를 쓰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사라고 불리는 것, 그 동작에다가 뒤에 ing를 붙인 꼴을 영작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특히 그 전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치사라 하면 단독으로 뭔가 쓰였을 때 의미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장소나 시간을 알려주는 말 앞에 있는 또는 수거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뭐 on이나 in이나 at이나 with나 by나 뭐 이런 거 요런 거 바로 뒤에 어떤 단어를 써서 영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걔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으면 걔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현재 진행형이 나올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study는 동사가 아니란 말인가요? 뭐 여기에 I was busy doing에 요 doing은 이제 동사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러면은 스터디는 하다, 공부를 하다라는 동작이고, 두잉도 뭔가 하는 거랑 관련된 동작인데, 그럼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란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테크니컬리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어 하나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동사가 두 개가 있으려면, 사이에 and나 but이나 이런 게 붙여져 있어야 가능하고요. 자, 그런 게 없을 때는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의 룰을 지키기로 할 건데, 자, 이 문장에서 I am studying에서 주어는 I고요. 동사는 그 바로 뒤에 있는 M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얘네 전체가 동사의 파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테크니컬리 동사 하나를 딱 고르라 그러면 M을 고르셔야 되는 것이고요. 스터디에는 ing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동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문장도 주어가 I가 되는 것이고요. 동사는 was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studying에 ing 붙은 거, doing에 ing 붙은 거,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요. 동사를 명사화 시켰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이말 자체는 이제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제목에 전치사 뒤에 명사 있다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전치사라고 하는 거 in이나 on이나 at이나 with나 by 이런 전치사들을 쓸때그 바로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명사가 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pencil is on the desk. 그래서 연필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할 때도 on 뒤에는 책상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she was sitting by her old desk 해서 만약에 old라는 그 형용사를 쓸 때도 old 뒤에 desk까지 나와야지만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old까지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he is staying with me를 보시면 with 뒤에 명사라고 또 신발, 옷, TV 같은 물건 이름만 명사가 아니라 나, 너, 걔 이런 것도 다 명사가 되는 것이죠. 대명사라고 하지만 그 대명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You should submit the form by 7th of March. 너이 서식을 3월 7일까지 꼭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3월 7일이라는 날씨를 나타내는 명사도 by 뒤에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작을 하다 보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아니라 동작이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동작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영작을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수거들 있잖아요. 수거집을 딱 펴면 수거들은 항상 전치사가 들어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명사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동작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거 하나를 제가 딱 예시로 놓고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게요. Be interested in이라는 수거가 있다고 칩시다. 의미는 in 뒤에 나오는 명사에 나는 관심 또는 흥미가 굉장히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책들에 관심이 있어 라고 영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대상은 과학책들이라는 명사 하나만 달랑 나오네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죠. 나는 I 쓰고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을 써야지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비동사를 그대로 뒤로 해놓으면 안 되고 I에 알맞는 짝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어 라고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현재로 쓸 거고요. 현재이면서 I랑 잘 맞는 비동사는 M이 되겠죠. 그래서 M 쓰고 interested in을 그대로 뺏겨 써볼게요. interested in 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과학책이었어요. 그래서 science books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딱 명사 하나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I am interested in science books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살짝 틀어서 나는 식물들에 관심이 있어. 명사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해놓고 I am interested in까지 써놓고 뒤에 식물이라는 요 자리에 plant만 오게 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이건 이제 명사들이라 별로 이렇게 손볼 게 없어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딱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작이 와야 될 것 같으면 어떡하느냐? 동작을 그대로 써줄 수는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만 와야 되기 때문에 동작은 꼭 명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ing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전치사 뒤에 넣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걸로 be interested in을 가지고 그대로 문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는 난 과학책에 관심이 있어 라고 했다면 지금 제가 문장을 살짝 틀었어요. 난 과학책들을 읽는 데 관심이 있다고 있다라는 동작을 더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영작을 해보면 I am interested in 해놓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관심이 있는 것이 과학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책을 읽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읽다를 먼저 할까요? 과학책을 먼저 할까요? 자, 각 읽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을을 붙는 말이 항상 왔었기 때문에 읽다는 read고요. 그죠? 과학책은 science books겠죠? 자, 그럼 이 가로를 그대로 푼다고 했을 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선 1번 동사가 두 개가 생겨버리게 되고요. 2번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와야 되는데 얘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동작이 아닌 것처럼 해주려면 그리고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with에다가 ing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m interested in reading science books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이런 식으로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는 난 식물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식물을 기르는 것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다음에 식물을 기르다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르다는 grow고요. 식물은 plant인데 괄호를 그대로 떼어버리면 am하고 grow라는 두 개의 동사가 생겨버리고요. in 다음에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작이 오게 되기 때문에 grow에다가 ing를 달아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I am interested in planting plants 또는 growing plants. planting으로 하면 심다가 되겠죠. 심는 데 관심이 있어. grow 하면은 자라게 기르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영작을 수거를 가지고 영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려면 수거를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과 수거를 좀 공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쓸 수 있는 수거들을 제가 쭉 모아봤어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big, good at이 있고요. good 대신에 이제 bad를 넣어도 됩니다.
be good at을 써버리면 at 뒤에 나오는 분야를 내가 너무 잘한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be bad at을 써버리면 잘 못합니다. 이게 돼버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thank you 할 때 고마워요 할 때 thank you를 가지고 할 건데 thank 다음에 thank you 사람을 붙이듯이 사람을 붙여놓고 뭐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제 고마운 대상을 고마운 일을 쓰고 싶다면 for를 쓰고 뭐에 대해 고마운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Be tired of, be tired of 하고 뒤에 이제 뭔가를 쓰면 이 뭔가에 실증이 났다라는 뜻이 되고요. Think about 또는 think of를 하면 이 of나 about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데 about하고 of를 썼을 때 약간의 차이를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think of를 쓰면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거. 그래서 난 너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I always think of you. 너를 항상 생각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근데 뭔가 골똘히 뭐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about을 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골똘히 생각해보다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고요. Look forward to 하고 뒤에 뭔가를 넣으면 이 뭔가에 대해서 학수고대를 하거나 기대를 하는 게 되고요. 자, how about 하고 뭔가를 쓰면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돼요. 자, 한번 싹 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영작을 막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무엇을 잘하다 뭐였어요? Be good at이었고요. Good at 여러분도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못하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 be bad at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thank 하고 사람 쓰고 for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실증이 나다라고 하려면 be tired of 하고 뭘 쓰면 되고 뭐에 대해 생각하다 think about이나 think of를 쓰면 됐고요.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하면 되는 거였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름을 잘 기억해. 뭘 잘한다고 할 때는 I 쓰고 내가 뭐에 능하다 할 때 be good에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I am good at 한 다음에 이름을 기억하다를 할 거예요. 기억하다는 remember잖아요. remember 이름들은 names예요. 그죠? 이름 한 번만 들으면 팍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낼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로를 펴면 동사 두 개 되잖아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써야 되는데 동작이 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동작을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I am good at remembering names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해보면 난 방향치야를 해보겠습니다. 난 방향을 잘 구분을 못해. 이렇게 할 때는 I am be bad at을 써볼게요. 이번에는 bad at 하고 방향만 쓰면 돼요. 방향에는 동작이 아니죠. 방향은 딱 명사 이름이에요. 그죠? 자, 전치사 뒤에 명사가 딱 오면 되는 자리네요. 그럼 이때는 그냥 directions, 방향만 써주면 끝나네요. 그죠? So I'm bad at directions 하면은 저는 동서남북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 잘 몰라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난 지도 보는 걸 잘 못해 하고 싶으면 자, 못한다고 했으니까 I am bad at 한 다음에 지도를 보다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지도를 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read, 읽다 할 때 read a map을 쓰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네요. 뒤인데 동작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명사처럼 보이게 ing를 더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I am bad at reading a map. I am bad at reading a map이 되는 거죠. 자, 절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한번 볼게요. 고마워요는 이제 thank you를 쓰면 되는 거죠. Thank you. 근데
뭐에 대해서 고마운지가 나왔으니까 for를 쓰고 저를 초대하다를 붙이면 됩니다. 나를 초대하다, invite 초대하다, 나를은 me. 자, 괄호를 그대로 풀면 for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아닌 동사가 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ing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thank you for inviting me가 되는 거죠. 자, 나 햄버거에 이제 실증 나. 맨날 먹었더니 점심마다 실증이 나. 이렇게 하고 싶다면 실증이 난다 할 때는 be tired of를 쓰라고 했었어요. 자, 햄버거에 실증이 나는 거죠. 햄버거라는 명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햄버거를 그대로 영어로 풀어서 쓰면 그냥 끝나버리겠네요. I'm tired of hamburgers. 자, 그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실증이 났대요. 이미 과거에 실증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이미 났으니까 was tired of.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있다 할 때 장소는 맨 뒤에 쓰기로 했으니까 동작 먼저 sit 하고 사무실 안이니까 in the office 또는 in his office 하면 되겠죠? 자, 괄호를 풀었을 때 전치사 of 뒤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동작이 있으니 ing를 붙이는데 sit에 ing를 붙일 때는 t 하나를 더 붙이고 ing를 붙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He was tired of sitting in the office가 되겠네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나는 우리 미래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생각해요니까 I 자주 종종 often 자 생각합니다 think 골똘히 생각한다고 하고 abou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미래라는 명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는 명사만 나오게 되니까 our future를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문장은 끝이 나버립니다. I often think about our future.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야네요.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골똘히. 그래서 I am thinking 뭐뭐 하는 중이야 완성됐죠? about 써놓고 뭘 생각하냐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다 start 내 사업이니까 my 내 거 더 강조하고 싶으면 my own business 하면 되겠어요. 비즈니스 약자로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괄호 풀면 about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star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ing를 더 붙여줘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I'm thinking about starting my new business 또는 own business 하면 되겠네요. 자, 또 난 당신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를 보겠습니다. 아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look forward to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라서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하고 당신을 만나다 meet you 당신을 만나다 됐죠. 가로 풀면 to 뒤에 to라는 전치사 뒤에 동작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ing가 와야 되는데 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ing를 붙이면 이렇게 되네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 식당에서 외식하는 게 어떨까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할 때 how about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죠? 이 다음에 이탈리아 식당에서 외식을 하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장소는 뒤로 빼고 외식하다를 먼저 쓸 겁니다. 외식하다는 밖에서 나가 먹다 해서 eat out이고요. 그 다음에 at an Italian restaurant 쓰시면 되겠죠. 근데 about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으니까 ing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How about eating out at an Italian restaurant? 가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게 어때요가 되는 것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수거를 가지고서 영작을 할 때 수거는 보통 전치사가 하나 끼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를 딱 박아주면 참 좋겠지만 명사가 나올 게 아니라 동작이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곧 명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영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총정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